여러분, 미식가 채널 미식가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자분, 시청자분, 영상 시청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뭘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카메라 켰냐면요. 앞에 보이는 이제 과자들을 좀 소개해드리려고 켰거든요. 이게 다 어디서 샀냐면은 그 신마산, 마산 신마산 쪽에 이제 그 경남대학교 근처 이제 그 버스 정류장 근처에 세계 과자 할인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산 거예요. 거기서 산 제품들을 하나씩 일단 소개해드리려고 일단 이렇게 켜봤어요. 먼저 이제 나는 감자다라는 이제 과자고요. 원래 이게 한 개가 천 얼마였는데 이게 500원 하더라고요. 네, 뭐 먹었는지 한번 볼까요? 간 감자다 바베큐 맛이고요. 여기 사워크림 맛도 있나 봐. 사워크림 맛도 있나 봐요. 어쨌든 간에 저는 이제 바베큐 맛으로 사왔고요. 밀가루하고 감자, 설탕, 팜유, 점지, 분유, 말토, 텍스트린, 에, 글루타민산, 나트륨, 난황 분말, 정제소금, 합성, 착향유, 감자향 들고 바베큐 시즈닝도 있고 옥수수 전분, 옥수수 변형, 옥수수 포함 가능성 있음, 유전자 변형. 구연산, 탄산수소, 암모늄, 뭐 보존료, 메타중, 아황산, 나트륨인가? 그렇게 돼 있어. 이거 칼로리가 90g인데 492칼로리 정도. 500원짜리라고 하길래 한번 사봤어요. 궁금해. 두 개 샀어요. 맞아. 이런 거, 저거, 뭐지, 감자과자 이런 거 먹어보긴 했는데, 이런 거 비슷한 거. 먹어보긴 했는데, 몇개 되는 건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마 몇 개, 아마 6개 정도 되었어요. 난 모르겠네. 어쨌든. 오늘 이제 택배 받고 간다고, 이제, 고양이 이제 4조 월요일 날 시킨 거, 그게 주문한 게 오늘 왔거든. 어쨌든 그거 이제 바꿔 간다고. 어쨌든 다음 거는 꼬불꼬불 매콤한 맛 낙볶이라는 과자인데 이 50g에 240칼로리 정도고 550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500원 줬어. 500원에 샀는데요. 이게 낙볶이 과자 같은데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밀가루, 팜, 올레인유, 뭐 백설탕, 보팝, 조미식품, 신라볶이 시즈닝도 있고, 뭐 정제소금, 분말, 결정포도당, 탄산수소, 암모늄, 뭐 베이킹 파우더 이렇게 해가지고 총 드는 것 같아요. 이런 거저 처음 본것 같아요. 어렸을 때 이런 거는 비슷한 거본것 같은데 이거는 저 처음 보는 식품이야. 딱히 뭔지 모르겠어.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동생이랑 같이 가서 사본 거. 이거는 나나콘. 누가 다 아시는 나나콘이라고 생각? 아시기도 500원인데. 나나콘 누가 다 아시잖아요. 이거 50g짜리 245칼로리. 이거하고 5칼로리 차이나요. 나볶이하고 5칼로리 차이나요. 뭐 뜯는지 안 볼까요? 하고 설탕, 카놀라유, 뭐 식염, 고춧가루 정도밖에 안 들었어. 너무 간단한 거 아니야 싶을 정도로. 칼로리가 50g에 245칼로리. 1인성 영양성 기준 이 정도인데 아무래도. 저 어렸을 때 나나콘 이거 진짜 많이 사 먹었던 기억이 있네요. 가끔 엄마가 요즘에도 사주셨긴 했는데, 500원짜리.
이것도 5만원짜리야. 제가 따로 링크에다가 따로 이제 남겨놓을 테니까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아이스 롤리팝이라고 얼려 먹는 그거잖아요. 네, 얼려 먹는 거. 뭐뭐 들었냐면은 이제 음료인데 10개 드는 거고, 딸기, 오렌지, 포도, 사과, 망고, 구연산 뭐지 그건 NA인가 뭐돼 있고, 산탄 거뭐 셀룰 로이스 거뭐 사카린 나트륨, 카라기나 뭐 안식향산 나트륨, 천연향 뭐 합성 착색유 뭐 이렇게 다이 정도 있네요. 하나 칼로리가 20이니까 와, 총 칼로리가 이게 300, 하나 칼로리가 20이니까 총 칼로리 200 정도 되겠네. 하나가 20칼로리니까 10개니까 아무래도 2200칼로리 정도 나오겠네, 다 먹으면. 이런 것도 한번 사 먹어본 적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 어쨌거나 10개 정도. 이것도 1000원 주고 샀어요, 10개도. 하나에 100원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어쨌든 얼려먹는 아이스크림. 예, 과일 같은 거죠. 이것도 제가 따로 링크에 남겨놓을게요. 예. 그리고 이제 동생이 오면서 먹은 이제 맥주 사탕이에요. 맥주 사탕, 예. 타이토 캔디라고 이제 파인애플 향하고 뭐 합성 가시여지 향인가 뭐 어쨌든 간에 설탕 뭐 액상 과당 산도유지 정제수 팽창제 합성 항뇨 뭐 패션 프루트 향뭐 가시여지 향뭐 착색유 심황 색소 유화제 등뭐 이렇게 들어있던 이제 사탕이에요. 맥주 맛. 네, 맥주 모양의 사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생이 오면서 다 먹었어. 이거는 하나 400원이고, 3개에 1000원인가 하더라고요. 예, 네, 생각보다. 우선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동생이랑 오늘 여기저기 막 구경한다고 좀 힘들긴 했거든요. 오늘 좀 집에 늦게 오고. 좀 늦게 들어왔어요. 6시 좀 넘어 들어오다 보니까. 10시 좀 넘어서 이제 씻고 나서 이제 저녁을 먹고 나서 그거 이제 치우고. 예. 네. 저녁 먹은 거 이제 치워야 되죠. 어쨌든 간에. 그 상차린 거죠. 저녁상 치우고 나서 이제 밖에 뭐 정리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예, 네, 이제 기계 그 어쨌든 간에 뭐. 좀 푼다고, 폐 가전 같은 거좀 푼다고. 그 풀고 나서 이제, 잠깐 시간 나가지고, 저방에 가서 이제, 잠깐 떡몇 조각? 먹고, 예, 한두 조각? 작게나마, 작은 거거든요? 큰 떡은 아니고, 작은 건데, 쑥떡인데, 작은 만한 거죠. 두 봉지인데, 이제 제가 한 봉지? 하고 한개 더, 한 봉지 반못 먹었네. 나머지는 동생이 먹고. 그러고 나서 아이스 영상이 중간에 끊겼어요. 죄송해요. 아무튼 어제 이제 제가 사온 이제 콘 아이스크림 99콘 500원짜리 그거 하나 동생이랑 나눠 먹고 나서 예, 그 청소하고 예, 양치하고 나서 이렇게 영상 찍은 것 같아요. 오늘 소개해드린 이제 과자 영상은 거의 다 해드릴 거예요. 다음에 무슨 영상을 만나게 될지 저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뵐 때까지 빠이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